고추도 엄선해서 쓴다는데요. 오이 고추만 이제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한 박스 안에서도 이제 크기가 조금 작거나 좀 얇거나 하는 것들은 저희가 다 골라서 그런 네, 좀 크기가 작은 것들은 저희가 고추 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이제 고추 튀김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큰 것만 고추 튀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풋고추를 많이 쓰는데 오이고추만 쓰는 이유가 뭘까요? 전 손님들한테 이제 비주얼적으로 큰 고추 튀김을 제공하고 싶어서 오이고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오이고추는 풋고추보다 훨씬 더 아삭해서 튀김의 식감을 제대로 살려주죠. 일일이 손질한 오이고추에 속재료 아끼지 않고 꽉꽉 채워넣는 갑부. 이렇게 일평균 1,200여 개 정도의 고추튀김 밑재료를 만들어둡니다. 그리고 주문과 동시에 튀겨내는데요. 오픈 주방을 통해 조리되는 과정조차 하나의 공연처럼 선보이며 노릇노릇하게 튀겨낸 고추튀김. 이런 점들이 대기줄이 아무리 길어도 기다리는 시간조차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요소죠. 그런데 갓 튀겨낸 고추튀김을 다시 반죽에 넣습니다. 그리고 또 튀겨내는 갓부. 이유가 있겠죠? 저희는 이제 두 번씩 튀기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추튀김이 이제 좀 뚱뚱하고 두껍다 보니까 안이가 또 안 익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두 번 튀기고 또 이제 두 번 튀기면 더 약간 튀김옷이 더 바삭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네. 이제 두 번 튀긴 거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초벌 튀긴 거. 네. 색도 다르고 네. 그냥 이제 뭐 바삭함도 다르고 네. 네. 맛도 완전 다르고. 맛도 다르다고요? 네. 두 번 튀겨 완성한 진리의 겉바 속촉 갓부표 고추튀김. 지글지글 튀겨지는 영롱한 사운드로 손님들의 발길을 붙잡고 두 번 튀겨내는 조리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니 음식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일.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어우러지며 자연스럽게 고객들을 유입시키는 성공 포인트가 된 거죠.